제주시 도심의 주택가. 아파트 상가 모퉁이에 눈길을 끄는 공간이 있는데요. 식물 가게입니다. 5월이면 이 카네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게 곳곳에 봄이 가득합니다. 수진 씨는 이곳에서 4년째 식물들과 지내고 있는데요. 자란과 식물을 잇는 문화 교육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 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란다 가드닝이 유행이어가지고 베란다에서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제라늄이라든지 사계장미 같은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햇살에 비쳤을 때 그 나뭇잎이 하늘거리는 그런 빛 그림자에서도 많이 힐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칼립투스나 올리브 같은 것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은 어떤 게 있나 좀 볼까요? 요즘 이제 테이블 위에 좀 조용한 느낌으로 올리는 플랜트를 많이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키우기도 쉽고 이렇게 황칠나무를 많이 추천을 해 드려요. 이거는 뭐 따로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견디고 물을 많이 줘도 잘 견디더라고요. 제주도 자생식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주의 기후와 잘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갔을 때도 아마 잘 키울 수 있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외목대 디자인이 유행이어서 이런 황칠나무를 많이 찾기도 하고 저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요거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아카시아 종류인데요. 신경초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잎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자극이 오게 되면 이렇게 다 자기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다 잎을 다 오므려버리는, 근데 또 가만히 놔두면 다시 또 펴서 이제 또 예쁘게 수영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은 이제 알로카시아인데요. 우리 어릴 적 그 개구리 왕눈이 만화에서 우산으로 썼던 그런 잎의 모양과 비슷한데요. 이 알로카시아는 뿌리는 마르게 키워주셔야 돼요. 이 기둥 안에 자기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적어도 체내에 자기가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 않는 방법이고, 그러나 실내 식물 같은 경우는 약간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잎은 촉촉하게, 뿌리는 조금 건조하게 키워주셔야 잘 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식물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관리법을 알아볼까요? 향기로운 허브 로즈마리입니다. 이런 병충해는 보통 습 환경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사실 습한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되는데 문만 열어주는 게 바람을 잘 통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 안에 전정을 해서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이 아이를 아이 키우듯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성장하는 걸 잘 도와주는 마음으로 중간에 가지치기를 해서 약간 바람이 잘 통해서 꽉꽉 차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전지를 해서 또 이렇게 딴 것들은 이제 접시에 놓고 아이 방에 놓으시면 향기도 나고 집중력에도 좋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마 우리 집에도 행복한 로즈마리와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실내 식물로 이 장미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 시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그런 문화도 좋긴 한데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꽃을 많이 찾아서 이제 선물을 하세요. 꼭 카네이션이 아니고 부모님께 드릴 만한 그런 다른 식물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사계장미라고 해서 사계절 내에 환경이 맞으면 계속 꽃을 피워내서 꽃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계장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병충해에 약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밖에서 커야 되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조금 만져줘야 되는 거고, 보통 사계장미를 예뻐서 들여오면 흰가루병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흰가루병 역시도 환경에 의해서 그런 습한 환경 또는 건조한 환경,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병인데요. 흰가루병이 걸리면 잎에 하얀 반점이 생기고 전체로 번지는데요. 곰팡이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식물을 뭐 베란다라든지 해서 샤워기로 일단 탈락을 시켜주셔야 돼요. 흰가루들을 탈락을 시켜주시고 바람을 쐬서 그 물기를 건조해 주시는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흰가루병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흰가루병 처방약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런 약을 쓰는 걸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 후에 되지 않았을 때는 약을 조금 타서 준비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또 생긴다 하면 이 정도 분무기가 되는 거에 우리 주방세제 있잖아요. 주방세제를 한 번 정도만 살짝 펌핑을 해서 희석을 시켜가지고 뿌리셔요. 이 정도. 약간 약을 치는 느낌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있다가 깨끗한 물로 샤워를 시켜주면서 씻겨주시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는 해결이 되었었고요. 관리가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식물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식물 초보들에게 좋은 식물 기르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수경식물, 이제 물에서 키우는 식물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키우는 방법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이렇게 어항을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꾸밈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이제 산소 발생기. 이거는 식물을 심을 플랜트예요. 자, 꾸밈도를 깔아줍니다. 호스를 끼워서 여기 구멍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구멍으로 호스를 빼시고 산소 호스를 꾸밈돌 안에다 이제 묻어주는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산소 발생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어항 제작은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라고 해서 이제 고사리과인데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수경식물을 할 때 다른 식물들도 거의 모든 식물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수경식물이기 때문에 흙이 물에 섞이면 물의 수질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흙을 최대한 풀어주는 걸로 할게요. 네, 깨끗하게 물에 씻었어요. 헹궈내고요. 네. 이 플랜트에다 심어서 뿌리 부분을 살살살살 해서 뿌리가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셔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흙으로 고정하지 않고 저는 이 수태를 이용해서 식물을 말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수태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어떻게 고정하지? 이렇게 수태로 누르셔도 되고요. 조심히. 물고기의 분비물은 식물의 양분이 되고 그렇게 자란 식물의 뿌리가 물의 정화를 돕는데요. 친환경 순환 농법을 수경 재배에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물 뿌리가 좀 더 이제 활착이 되고 더 식물 뿌리가 많이 돌게 되면 그 뿌리 안에 숨어서 마치 고기가 숨바꼭질 하듯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생명이 둘이니 키우는 재미도 배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턴 실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인데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록초록한 이 녀석들이죠. 처음에는 약간 인테리어 효과로 하나를 드리게 됐는데요. 애가 이제 자라는 걸 보다 보니까는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가로 제가 드리게 됐어요. 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 지난해 식목일에 심은 올리브 나무도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오늘 거의 1년이 되어서 와 봤는데 지금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보다. 그런데 이게 이런 잎을 보니까 좀 말려 있기도 하고 지금 이쪽 부분만 많이 웃자라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잎이 떨어졌던 가지를 그대로 놔두셨는데 이게 보기 좋지 않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부분은 잘라주셔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깨끗하고 예쁜 올리브나무 수형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죽은 가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식물 초보이기엔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스러운데요. 새순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잎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잎이 가득 마른 가지들은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 새순을 낼 때 또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봤던 그 웃자라서 아까워서 못 잘랐던 그거를 정리하니까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 네. 느낌이시죠? 식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려면 가지치기가 필수. 실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도 이제 다습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무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따뜻한 지중해가 원산인 올리브 나무는 습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저는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분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배웠으니 이제 실천을 했었는데 부지런해졌어요. 식물에 의미를 두게 되면 네. 식물을 되게 많이 아끼게 되기 때문에 식물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받게 되더라고요. 알로카시아입니다. 자그마하게 보여도 사연이 깊은 녀석이라는데요. 여름쯤에 햇살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이 친구의 화분을 위치를 바꿨는데요. 그게 좀 잘못됐었나 봐요. 에어컨 바람이 좀 어떻게 그쪽으로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얘가 과습으로 대가 엄청 물렁해졌어요. 그러니까 썩었다고 해야죠. 증세를 발견했을 땐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과습이니까 말려보래요. 그래서 한 두 달을 물을 안 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얘가 잎을 하나 틔우더라고요. 수개월 만에 다시 살아난 초록 식구. 식물 초보인 은정 씨와 가족들에겐 큰 감동이자 귀한 경험이었죠. 저나 남편이나 아주 자연과 이제 친한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집에 화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도 얼마든지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기능적인 식물, 뭐 공기정화 식물이라든지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많이 찾았었는데요. 요즘은 힐링이 될 수 있는 자기 취향에 맞는 식물들을 오히려 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랩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식물을 같이 돌봄으로써 자기 자신도 함께 돌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그런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이 일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과 함께 살기.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